됐습니다. 원래 50분 하고 10분 했는데 너무 좀 이렇게 흥분하다 보니까 좀 지연돼가지고 이거 마지막으로 그냥 끝내버릴게요. 그죠? 끝내서 한 10시 10분에 원래 끝내야 되잖아요. 그럼 쉬는 시간 없이 10시 5분 정도 끝낼게요. 어, 알겠어요. 어, 10시. 알아서 할게요. 10시는 너무 안 되고 10시 5분 어, 이렇게 알겠습니다. 들어갈게요. 중간에 쉬게 되면 또 10분 쉬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애매해요. 그죠? 10시 한 5분 정도 어,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요약집 한번 가볼게요. 가시게 되면은 76페이지로 한번 갑니다. 가시게 되면 어, 정보의 시장기 방법이라는 게 있죠. 어, 이거 99% 나옵니다. 무조건 떠요. 어, 그래서 여기를 이제 잡으셔야 되는데 직접기획과 간접기획과 토지용기제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거는 뭐 거의 반드시 나옵니다. 정부의 시장 개입의 답변 수단. 방법보다는 요새 수단으로 떠요. 그죠? 수단. 근거예요? 수단이에요? 수단. 특히 개발부담금 부과는 근거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방법보다는 이제 수단으로 뜨는데, 어, 일단 이제 문제에서 제가 이제 이직관이라고 해서 이게 토지형 규제냐, 아니면 직접 개입이냐, 아니면 간접 개입이냐, 이렇게 해서 맞추셔야 되거든요. 자, 토지형 규제라는 게 있어요. 토지형 규제. 토지형 규제는 어, 지역지구제가 아까 대표적이었어요. 지역지구제. 자, 지역지구제는 자, 이렇게 주택과 주택이 있으면 공장이 있어요. 어울려요?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럼 어울리지 않는 거를 어울리게 하는 게 토지용 규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TDR 같은 게 이제 나와서 토지용 규제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토지용 규제는 들어볼게요. 오른쪽 토지용 규제 찾으셨습니까? 이론도 좀 볼게요. 개별적으로 토지용 행위를 사회적 바람직함을 유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앞에 오락실이나 모텔 같은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법률적 행정적 수단을 동원하는 거죠. 그래서 용도 지역 지구제, 각종 인허가, 개발권 이전. 개발권 이전 제도도 여기 들어가요. 그래서 지역지구제 보완책이니까. 그래서 어, 이 토지용 규제는 바람직하지 못한 외부 효과를 또 방지하는 역점을 두고요. 그 다음에 좌측에 보시면 직접 개입이라는 게 있죠. 직접은 이제 적극적이죠. 그래서 읽어보면은 어, 정부가 공공기관이 토지시장의 수요자 공급자 역할을 직접 수행합니다. 그래서 직접 개입해서 토지의 원활한 공급과 직관적으로 주안점을 두고 형식상 개인의 소유권이 이전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가 땅을 사고 가공해서 판매하고 직접 수행한다는 얘기예요. 토지에 대한 그 개인의 토지 소유권이 정부나 공공기관에 이전되겠죠. 그래서 자 어떤 게 이제 대표적이냐면 공영이 들어가죠. 공영. 공영이 들어가서 우리가 매수 방식이나 수용 방식이 여기 들어가죠. 공영 개발. 그래서 수용 방식. 그 다음에 공공이 들어가면 다 직접이에요. 공공 토지 비축 제도를 또 뭐라고 또 표현하기도 하죠? 토지 은행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토지 은행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시험제. 감정평가 시험제. 공공이 들어갔죠. 공공이 들어가면 다 직접이야. 공공 임대주택, 공공 투자 사업. 자, 그래서 우리가 어, 보금자리 주택이나 행복주택 들어보셨죠? 어, 이런 것도 다 직접이 들어간다. 도시재개발. 이런 게 다 직접이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요. 도시재개발. 도시재개발. 이런 거 직접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간접 개입이라는 게 있죠. 간접은 우리가 간접적으로 토지의 수요와 공급을 조절한다는 거는 시장 기능을 그냥 유지하면서 경제적 동기부여로 보조금이나 조세, 개발부담금이나 토지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조성, 정보 제공을 하죠. 지가 정보 같은 거. 그래서 얘는 제가 보조계 암기하시라 했죠. 보조계. 간접적 개입은 보조계. 보조계. 뭐가 뭐죠? 보조금. 조는 조세죠. 세금 나오면 다 간접이에요. 세금 나오면. 그 다음에 개발이 환수제도에 개발부담금이라는 게 있죠. 부담금제. 그 다음에 이제 보조를 해주면 금융상 지원을 해줍니다. 금융상 지원을 해주거나 또 행정상 또 지원을 해주고요.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LTV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DTI. 그래서 이 대부 비율과 총부채 상환 비율. 또 금리를 조정시키는 것도 하나의 간접적 개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간접은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개발부담금, 대부비율, 세금정책, 금융지원 보조금, 각종 부담금 같은 게 간접 개입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장 유력하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앞쪽으로 가볼게요. 문제로 가시면 거의 얘가 문제 시험에 나옵니다. 가시면은 앞쪽으로 가시면
교재입니다. 그래서 앞쪽으로 천천히 이제 풀어드릴게요. 112페이지 천천히 이제 순서대로 가보겠습니다. 가시면 1번 문제 틀린 거 있죠? 3번에 공용개발 토지 비축 공공임대는 직접이죠. 4번까지만 보겠습니다. 개발부담금하고 기준금리 조정도 간접이에요. 간접이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중요하고 나머지 것만 아까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직접 개입수단을 골라 했죠. 그럼 골라보세요. 공공토지, 토지수용, 공영, 공공임대 네 가지죠. 나머지는 다 간접이겠죠. 됐습니다. 넘기세요. 자, 4번은 기출이라고 적어 놓으시는데요. 자, 요거는 다른 것들은 아까 다 했고요. 5번에 가시면은 최저 주거 기준을 설정한다는 거는 중상층 이상일까요?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거죠. 저소득층들을. 그럼 이거는 주택 수요에 부응하는 게 아니라 소요에 부응합니다. 왜냐하면 주택 수요와 소요는 달라요. 그래서 영어로 본다면 수요는 디맨드고 소요는 니즈예요. 왜냐하면 무주택 서민들은 주택 구매력이 없잖아요. 누가 개입해야 돼요? 그럼 정부가 개입해서 저소득층한테 개입한다는 거는 주택에 사는 수요를 보는 게 아니라 이 무주택 사람들이 얼마만큼 주택이 필요한 양을 보기 때문에 소요라는 말을 써야 됩니다. 근데 수요는 주택 수요는 주택의 유효 수요를 얘기를 해요. 그럼 누가 살 수 있습니까? 중상층 이상들이 사는 건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없는 시장 경제 원리를 존중하는 게 주택 수요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최저 주거 기준을 설정한다는 건 주택 소요에 부응하기 위한 거죠. 이렇게 해서 잘 고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을 보시면은 제가 오른쪽에 자, 이거 아세요? 초소 폐지됐다 아시죠? 초소 폐지됐다. 자, 초소를 잡으시라고 돼요. 초소. 그래서 오른쪽에 해설에 자, 토지 초과 이득세법하고 택지 소유 상한제는 재산권 침해 등으로 헌법 불일치의 결정을 받아 폐기됐죠. 그죠? 그러면 자, 얘기해보세요. 초가 뭐예요? 초가 이득세법. 소. 이 두 가지를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칙에 보시면은 자, 그럼 오른쪽에 이 저자가 잘 쓰셨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 올해 나올 게 궁금하죠? 안 궁금하면 얘기 안 하고. 뭐가 나올까요? 며칠? 30일 바뀌었어요. 이게 6월 13일 날 제가 분명히 감정평가 시험 문제 나온다 했는데 적중됐거든요. 그죠? 그래서 자, 이게 참 재밌는 게 부동산 거래 실거래가 신고제가 없을까요? 있죠. 있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라는 걸 어떻게 한번 봐주세요. 있나요? 그래서 야, 학교론 강사가 중개사법도 해요. 미치겠어요. 그죠? 미치겠어요.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매매 계약 등에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 가격 등에 대해서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을 거래 계약에 계약 체결이라는 게 있나? 옛날에 잔금이었어요. 잔금 옛날에는. 근데 계약 체결로 바뀌었어요. 그죠? 그럼 정부는 왜 그럴까요? 빨리 신고하라는 얘기죠. 그런가요? 근데 옛날엔 60일이었어요. 근데 며칠로? 유력합니다. 얘가 유력해요. 체크하셨죠? 그죠? 이거 안 내면 이건 진짜 공인중개사 출제원의 자격이 안 돼요. 아셨죠? 그죠? 그래서 안 나오면 출제원 찾아가갖고 너 왜 안 냈어? 그렇게 해주세요. 아, 진짜. 이건 낼 수밖에 없어요. 아까 제가 신기 있다 그랬죠? 60일이 나와요. 이게 60일이 30일로 고쳐주셔야 됩니다. 그런가요? 우리나라 실거래가 신고제가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 분양가 상한제도. 자, 이게 여러분들 기출문제인데요. 얘네들이요. 자칙이 보시면요. 우리나라에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왜 이걸 냈냐면 이슈화 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슈화. 그죠? 여러분들이 7월 10일 날 정책 아세요? 다주택자세요? 큰일 났습니다. 다주택자. 미치겠어. 힘들어 죽겠어. 지금. 망했다. 자, 이 7월 10일 날 정책이 나왔다는 거는 얘네들이 이슈화 되는 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종합부동산세죠. 없나요? 있죠. 현재 지금 시행되고 있죠. 맞나요?
자, 우리가 재건축에 대한 초과익 환수 제도라는 게 있죠. 그래서 그것도 작년에 나왔고. 분양가 상한제. 있어요. 요새 이슈가 됐잖아요. 그런가요?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 있어요. 60일에서 30일. 잔금일에서 계약 체결로 바뀌었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이슈화 됐던 걸 집어넣는 거예요, 얘네들이요. 그죠? 근데 아까 초소는 폐지됐죠? 토지 초과 이득세는 안 들어간다는 거죠. 토지은행제도 있습니다. 토지은행제도 공공토지비축제도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눈여겨보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요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죠? 그죠? 종합부동산세가 세죠, 요번에. 그죠? 있습니다. 망했다. 예? 아, 그건 비밀입니다. 자. 자, 갑니다. 자. 아, 됐습니다. 자. 5번 했죠? 5번 했고요. 별로 안 갖고 있어요. 자, 갖고, 그 다음에, 작년 문제, 37번 문제입니다. 작년 문제가 7번. 7번 문제. 7번이 작년 문제예요. 초소 폐지됐죠. 그럼 이번에 초과 소유 부담금 부과는 안 들어간다는 거죠. 이게 바로 택지 소유 상한법에 의한 택지 소유 상한제였어요. 그죠? 토지 초과 이득세법에 의해서 어떻게 됐어요? 택지 소유 상한에 대한 건 안 되죠? 그럼 도시계획 안에, 구역 안에 택지에 관해서 가구별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택지에 대해서 초과 소유 부담금 부과한다는 건 안 맞는 거죠. 그런가요? 자, 우리나라 그린벨트 있죠? 그걸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국장이 도시의 무질서한 그 난개발을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발 제한 구역 지정할 수 있다. 토지은행 있죠? 어디서 해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서 토지비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지역지구제 있죠?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공공목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용도지역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렇죠? 국장은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일정한 지역을 투기가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그렇죠? 8번 문제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8번 찾으셨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 시험 문제 나왔던 문제인데요. 자, 가볼게요. 자, 우리가 가격 공시 주체가 있죠. 주체. 국장은 뭘 줄임말이죠? 시군구장은요. 시장, 군수구청장. 그러면 개별만 누가 하고 나머지 다 국장이 합니까? 개별만 시장, 군수구청장, 나머지 다 국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1번에 가시면, 자, 우리가 8번에 1번에 가시면은, 자, 공동주택 있네? 누가 결정 공시 합니까? 틀렸네. 뒤에도 틀렸고. 그죠? 국장이 국장의 의견을 드려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시겠죠? 자, 토지 선매 들어보셨죠? 뭐가 들었을까요? 강제 수용이에요? 협의 매수예요? 협의 매수죠. 그래서 토지 선매는 국회법에 의해서 시장군수구청의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 목적에 이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에서 선매자한테 강제로 수용하는 게 아니라 협의 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 선매 제도라고 들어보셨죠? 그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국가 등이 그 매수를 원하면 선매자를 지정해요. 그 토지를 협의 매수하게 됐지 강제 수용으로 하는 건 틀립니다. 그러니까 선매의 경우는 시장군수구청 선매자를 지정해서 협의 매수하거든요. 그죠? 그러면 다 박스 쳐봐. 다 토지 선매. 토지 선매. 강제로 수용. 자, 그거 나오면 맞아 틀려? 틀리다는 거죠. 네 파트는 똑같아요. 협의 매수로 가셔야 됩니다. 3번이 정답인가요? 제가 이제 물론 책이 좀 잘못된 부분은 얘기하지만 이거 진짜 잘하신 겁니다. 60일이 아니라 30일 찾았죠, 그죠? 칭찬할 때 칭찬합니다, 저는. 그죠? 왜냐하면 강사가 그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거 잘 내신 거예요.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에 따라 거래 당사자가 매매 계약 체결한 경우 체결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제도가 말하죠. 3번 찾았죠, 그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제가 이제 작년인가요? 2년 있다가 이제 그때 우리가 보니까 이 가격을요 호가를 막 올려놔요, 그죠? 붙이게 되잖아요. 그럼 실거래가가 너무 많이 늦게 나가면 시장 상황이 안 반영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거래가를 땡긴 거예요. 신고가를 60일을 30일로 땡긴 거죠. 그 빨리 올리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죠? 몇 번? 3번. 3번이 정답이고. 4번 있어요, 4번? 네. 자, 선분양, 후분양 아시죠? 네. 자, 선분양은 짓고 팔아요, 팔고 져요? 팔고 짓죠. 적어놔요, 빨리. 팔고 짓고. 얘는 짓고 팔아요. 자, 파니까 모델하우스가 있잖아요. 계약금이 팍팍팍 들어오죠? 그럼 공급이 늘어나요. 건설회사 그거 갖고 돈 막 만들어요. 근데 얘는 짓고 팔기 때문에 소형 건설사랑 돈을 안 빌려줍니다. 그럼 대형 건설사의 독점으로 갑니다. 물량이 나와야 안 나와. 공급이 어떻게 된다? 감소하는 거죠. 이해 갔나? 그래서 내가 이게 또 찍은 게 나왔는데 야매도 나왔어. 봐봐. 후분양은 그냥이야 공급이 감소해. 선분양은 지배금 바뀌어. 자, 후분양은 짝대기가 내려가. 그럼 얘도 내려가. 선분양은 그냥이야 짝대기가 서 있어. 서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럼 둘 중에서 어떤 게 공급이 더 감소하겠어요? 후분양이죠. 그 후분양이 선분양에 비해 공급이 감소한다는 얘기죠. 그럼 주택시장이 위축되죠. 건설업체에 직접 조달해야 하는데 자금이 더 많으므로 사업 부담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런 제도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 후분양을 검토 중이라는 얘기죠. 그냥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 지금 여러분들 가장 또 이슈화된 게, 웃는 분은 다주택자네. 자, 지금 폐지됐어요. 단기 4년은 없고 8년만 가서 단기를 7월 10일 날, 11월 10일 굉장히 웃긴 게, 그죠? 여기 세종시에 있잖아요. 거기 뭐 렌트홈인가? 거기에 뭐냐면 5시 59분까지 신청하라는 거야. 10일 날 발표했는데, 10일 날. 그러니까 4년이면 8년으로 연장하라는데 59분이 나, 59분. 그죠? 갔더니 엄청나게 줄 섰더라고요. 근데 그냥에다 폐지됐다. 그럼 4년짜리는 없잖아, 이제. 그죠?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있는데 폐지됐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5번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얘기해보세요. 그럼 4년짜리 있어 없어? 8년짜리만 있는 거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주택 8년짜리도 이제 남아있고 이제 신청 자체를 못해버려요. 알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이 장기 일반 민간주택은 몇 년짜리다? 8년이죠. 8년. 그런가요? 그래서 이것도 잘 내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상황을 아주 잘 반영한 거죠. 지금 그냥입니까? 시행 중입니까? 그러니까 시행 중이라는 게 중요하겠죠. 맞죠? 이렇게 가십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제가 EBS에서 자꾸 정부의 정책을 얘기하지 말라는데 너무한 거 아닙니까? 10일 날 발표하고. 자, 봐봐요. 저 같은 경우는 강의를 하잖아요. 오전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언제 발표됐는데, 10일 날 발표됐는데 오전 11시인가 9시에 발표됐어요. 그죠? 그 다음에 렌트홈에는 5시 59분에 신청하라는 거예요. 알아서 좀 판단해 보세요. 그죠? 저는 비판하고 싶지 않은데. 지금 뭐 하다 그랬어? 5분 하다 그랬죠? 찾았죠? 그 4년을 연장시키는 걸 그 하루를 준 거야, 하루. 그죠? 그죠? 제가 여러분들 정부를 비판한 건 아닙니다. 지금 얘기를 한 거죠? 아, 진짜 얘기하세요. 제가 동영상에 하도 제가 EBS나 해커스 때 막 비판하고, 저 비판한 게 아니라 그 실체를 얘기한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그럼 몇 년이다? 8년이에요, 8년. 아시겠죠? 그죠? 8년. 너무 할 게 너무 했어, 그죠? 진짜 대단해, 진짜. 한 일주일을 주든가. 그죠? 10일날 딱 발표하고 5시 59분까지 하라는 거예요. 아따, 9번 갈게요. 자, 9번 가시면 기출입니다. 기출인데 맨 밑에 가보세요. 맨 밑에 가시면 임대주택이라는 게 있나? 공공이라고 좀 집어넣는 게 좋아요. 공공, 공공인데. 자, 옛날에 어떻게 나왔었냐면 이명박 정권 때는 보금자리 주택이었어요. 그때 그린벨트를 풀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보금자리 주택 건설이라고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주택이에요? 공공임대라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박근혜 정부가 오면서 행복주택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게 공공임대라든지 아니면 보금자리 주택 건설 공급, 행복주택 건설 공급 나올 수 있어요. 무슨 갭입니까? 직접 갭이 되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렇게 가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히 3번에 가시면은 우리나라에 개발부담금이 없어요? 개발부담금이 있어요. 개발이 환수제도에 있죠. 국가 공공기관의 개발 사업에 인해서 토지소의 노력과 관계없이 정산지가 상승분이 개발이익이거든요. 근데 개발부담금을 회수할 수 있다. 5번이 정답인가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은 쭉 넘기셔서 페이지 123페이지 갑니다. 여기까지 다 풀었죠? 자, 토지정책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17번 갑니다. 좀 중요하지 않는 건 답만 보겠습니다. 토지정책 17번.
다음 중 문화의 토지 관련 제도에 관한 설명을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번. 오늘날 소유권은 그 자체에 당연히 사회성을 내포하지 않는 절대적이에요. 상대적 권리예요. 사회성 공수성을 내포하겠죠. 그래서 제한을 하겠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이 18번이 기출인데 이거예요. 이거 아까. 자, 개별만 시장군수 구청장이 하죠. 나머지 다 누가 합니까? 그러면 4번 또 나왔네요. 가격 공시에 대한 개별 공시가는 누가 합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죠. 그런가요? 1번 개발분담금 맞죠? 용도지역제도 맞고 TDR도 맞습니다. TDR도 개발 소유권과 개발권을 분리해서 개발이 필요한 다른 지역 개발권을 양도하죠. 토지 비축도 직접적 시장 개입 정책이고요. 넘길게요. 공법도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중복 지정이에요. 지역, 지구, 구역이 있잖아요. 목끼리는 안 될까요? 지역끼리만 안 돼요. 주거지역, 상업지역은 안 돼요. 근데 주거지역에 미간지구가 있을 수는 있죠. 그래서 5번이 기출입니다. 그래서 국토의 개입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과 지구가 중첩지어정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자 어떻습니까?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는 중첩해서 지정할 수도 있죠. 용도지역끼리는 안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갑니다. 5번이 틀었죠. 특히 3번에는 어디가 키포인트일까요? 일부라는 단어 있나요? 전부라 그래야 돼요? 일부라 그래야 돼요? 이것도 공법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이란 그 도시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대해서 토지용의 합리화 그 기능을 증진시키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국계법에 의해서 도시지역은 어떤 지역이 있어요? 불러보세요. 주거, 상업, 공업, 농업. 자, 따라서 주상, 공농. 네 가지가 있죠? 이렇게 지금 공법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20번 문제입니다. 20번 문제는 지금 5번이 틀었죠? 자, 아까 도시지역은 네 가지가 뭐 있다고요? 주, 사, 공, 녹이 있는 거지. 그 안에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있는 게 아니죠.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도시지역에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 갔나? 그러면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그다음입니까? 다른 지역입니까? 그래서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나눠줘야지. 얘가 도시지역에 있는 건 아니죠. 그런가요? 그래서 낸 거죠. 그래서 공법 문제는 아주 기초적인 게 나와요. 기초적인 게. 여기서 나오고. 그 다음에 21번 갑니다. 21번 가시면은 부적절한 거 4번 갑니다. 외부 효과가 존재해야 한다는 거는 여러분들 뭐 쓰레기 매립장 같은 게 들어오면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부동산 가치 반영되지 않는 게 아니라 반영될 수 있죠. 땅값이 하락할 수 있죠. 상식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넘길게요. 자, 그 다음에 22번 갑니다. 22번 찾으셨습니까? 자, 그래서 자, 지역 지구제를 실시하는 게 문제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5번에 가시면 아까 시장에서 발생하는 부의복과를 문제를 감소시킨 건 문제점입니까? 이건 긍정적인 겁니까? 장점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런가요? 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지역 지구제는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죠. 그래서 1번, 지역 지구는 도시개발 및 인기용 지차는 지나치게 투박되면 그렇지 않은 집가 상승에 대한 큰 차이가 지역 간에 생기고 또 너무 경직되어 있으니까 또 경직성 문제가 생겨서 불법 개발에 초래를 할 수 있고 다 문제점이죠. 그러면 5번은 문제점이라고 봐야 돼요? 장점이라고 봐야 돼요. 장점이지 문제점이 아니겠죠. 그런가요? 자, 그 다음에 23번 갑니다. 자, 다 볼게요. 기출입니다. 다 볼게요. 토지 이용에 수반되는 부의복과를 제거 감소시킬 수 있죠? 그런가요?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도시지역이 주상공농이 있었죠. 그럼 주거지역은 어떤 게 있어요?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이 있어요. 전용과 일반. 자, 그러면 전용은 뭐가 나오냐면 양호한이 나와요. 양호한 나오고 특히 이게 없는 단독 제1종과 2종이 있죠. 그러면 종수가 클수록 층수가 높아져요. 그럼 단독이 높아요? 공동이 높아요. 그럼 1종이 단독이고 2종이 공동이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일반은 양호한이 나옵니까? 여긴 편리함이 나옵니까? 편리함이 나와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세 가지가 있어요. 1종, 2종, 3종. 그럼 층수로 가죠. 그럼 가장 1종이 뭐다? 저층, 중층, 중고층이 되겠죠. 아시겠죠? 그죠? 그럼 잘 갈게요. 제가 예전서부터 미스 때 알고 있는 전양이 있어서 전양. 전양이 결혼을 했는데 지금 결혼생활 너무 잘해서 그 남편만 바라봐요. 그래서 일편 단신. 그래서 따로 전양. 일편. 그럼 여기서는 일반이 나왔죠? 일반이 나오면 일편리안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양호한이 들어갔어요. 그럼 뭐다? 전형이 되겠죠. 대답해보세요. 그럼 제2종 전형주거지역이 되겠죠. 그렇죠? 또 공법을 하신 분들은 여기 공동주택이 들어갔잖아요. 공동주택에 들어간 거는 일반입니까? 전형입니까? 공동주택, 공동주택. 전용이 들어가야 되죠. 이해하셨습니까? 결혼하면 공법 몰라. 미치게 하겠습니다. 자, 이해하셨어요? 그럼 일반이 맞겠어요? 전용이 맞겠어요? 전용이 맞겠죠. 하실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4번. 용도 지구는 하나의 대지에 중복 지정될 수도 있겠죠. 지구는 가능하죠. 네, 국회법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 자연환경보조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되죠. 맞나요? 그럼 아까 자연환경 보존 지역이 도시 지역에 있는 건 아니겠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럼 정답은 몇 번이 틀리다? 2번. 그런가요? 그 다음에 TDR이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거는 답만 볼게요. 몇 번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세요? 24번에. 3번인가요? 자, 규제 지역의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개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보였어요? 개발권을 양도했어요? 자, 1번. 개발 제한 구역에, 개발 제한으로 인해 규제되는 보존 지역에서 발생한 토지 소유자 손실을 보존한 거죠. 그래서 이건 미국 얘기예요. 그러면 TDR도 우리나라에 시행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미국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미국은 초기에 개발권 양도제도는 도심지의 역사적 유물 등을 보존하기 위해서 목적으로 실시됐거든요. 특히 4번 별표, 공공이 부담하는 비용이 절감됐죠. 그러면 공공이 직접 재정 부담을 했나요? 시장기구에 맡겼나요? 그럼 손실보존이 이루어졌다는 건 공공부담의 비용이 절감된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5번 별표. 그럼 규제지역 토지 소유자의 재산상의 손실을 뭐를 통해서? 시장을 통해서 개발권을 양도해서 이익을 준 거죠. 이렇게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 되겠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이제 25번은 그냥 체크하시는데 5번. 이미 설정된 규제 상한선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개발 유도 지역의 감이나 혼잡도 막을 수 있다? 자, 어떻게 돼요? 초과하여 개발할 수도 있죠. 왜? TDR을 사오면 초과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막 때려지잖아요. 그럼 건물이 고층화 되잖아요. 그러면 개발 유도 지역의 감이나 혼잡이 발생될 수도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이게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넘겨볼게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시면은 박스를 한번 가볼게요. 박스 가시면은 무슨 개발과 무슨 방식이 있어요? 공인 개발과 환지 방식이라는 게 있죠. 별표 쳐보세요. 환지 방식과 매수 방식이에요. 환지 방식과 매수 방식. 매수 방식. 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60, 70년대는 돈이 없을 때 환지 방식을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개발사업으로 이제 흡수통합됐는데요. 자, 갑돌이가 땅이 이렇게 울퉁불퉁한 걸 이렇게 구획을 해줘요. 대지로서 유용수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럼 개발비용을 충당해야 되죠. 채비지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럼 채비지를 정부가 매각한 다음에 개발비용을 충당하고 이 토지만 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무슨 방식이다? 자, 그럼 강제로 수용합니까? 이거는 환지합니까? 토지 소유자한테 재돌려주는 거죠. 권리가 소멸되겠어요? 축소되겠어요? 그럼 개인의 사유 재산을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발생하는 게 60, 70년대 땅값이 7배나 뛰어요. 그냥입니까? 투기가 발생합니까? 발생하고 개발이익이 사유화됩니다. 그 다음에 절차가 복잡하며 이 자체적으로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 또 절차가 복잡할 수가 있죠. 그래서 문제가 발생해서 우리가 80년대서부터 수용 방식으로 바꿔버려요. 택지 공용 개발, 신도시. 택지 공용 개발 사업을 바꿉니다. 그래서 목동 안산이나 이런 신도시를 개발하고 판교 신도시까지 개발을 했죠.
이건 그냥요 수용을 해요. 그럼 걔네 땅을 수용해 버리니까 계획적인 토지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어떻습니까? 그냥이야 매입비가 들어가. 그러면 이게 환지 방식과 바꿔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투기를 안정시키지만 매입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주변 땅값이 또 올라갈 수도 있죠. 투기가 또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보상은 실거래가로 해요? 공시지가로 해줘요? 그럼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박스로 정리합니다. 환지 방식은 그래도 소유권에 대한 침해가 가능성이 좀 작죠. 권리 축소되고 주민의 의견 청취가 좀 잘 되고 그 다음에 개발이익이 좀 환수가 안 돼요. 투기가 발생하니까. 그 다음에 사업 속도도 어떻게 돼요? 느리죠. 근데 초기 개발 비용 부담이 없다라는 게 이의 장점입니다. 근데 공용개발은 소유권 침해 가능성이 크죠. 그 다음에 권리 소멸 방식, 전면 매수 방식이니까 주민의 의견 청취를 잘 안 되죠. 민원이 발생합니다. 개발이익은 환수하죠. 사업 속도는 빠르고 초기 개발 비용이 부담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저자가 2번을 내신 거예요. 이번에 초기에 막대한 토지 구입 비용이 들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의 재정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것은 매수 방식이 되겠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자 2번 공용 개발은 주로 대규모 개발 사업에 이용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배표. 아까 제가 수용할 때 실거래로 해요? 공시지가로 해요?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가요? 자 그래서 정답은 어떻게 돼요? 2번이 틀렸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자 27번 토지은행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토지은행도 별표를 한번 쳐보시는데 얘가 직접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죠. 그 토지은행은 이제 한 문제 정도가 배정이 돼서 그 밑에가 기출문제거든요. 27에다 기출이라고 해놓으세요. 자 해놨나요? 더우세요? 더우세요? 스트리세요? 자 27번 토지은행 찾으셨습니까? 토지은행. 자 그래서 아까 공공토지비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공토지비축제도라고 하죠. 자 그럼 토지은행 제도는 우리나라 시행 안 되고 있다? 되고 있다. LH공사에서 하고 있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미리 비쌀 때 쌀 때 개발토지 미개발지 미개발지를 정부가 저렴한 가격으로 미개발토지를 대량 구입해서 비축했다가 민간에게 팔고 대여하니까 도시개발업자 수요자한테 분양하니까 직접 개입이죠. 자 공공이 장래에 필요한 토지를 확보해서 보유하는 제도 맞고요. 이게 토지 선매 제도예요. 그래서 장래에 필요한 공공시설 용지를 적게 저렴한 수준으로 공급할 수가 있죠. 정부가. 자 난개발을 방지해요. 그 개발 개인 등의 무질서 무계획적인 개발이 난개발입니다. 도시계획 목표를 삼고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정부가 땅을 샀다는 소문이 돌면 주변 땅값이 어떻게 돼요? 얘랑 똑같습니다. 그죠? 그 투기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투기 방지 대책 없이 대량으로 토지를 매입할 경우 지가 상승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거고요. 자, 5번 별표. 이게 기출인데요. 여러분들, 토지은행 제도는요. 토지은행은 아까 개발이에요? 미개발이에요. 근데 아까 토지 수용은 팔겠다는 의사 없어서 수용해버릴 수 있잖아요. 미개발이라는 자체는 아직 개발이 안 됐잖아요. 그럼 토지 의사가 팔겠다는 의사 전제가 돼요. 그러면 토지 양도 의사 표시를 하죠. 그러면 토지 수용보다는 토지 소유자 사적 권리 침해하는 정도가 크다, 작다. 작다고 하셔야 되는 거죠. 5번이 정답인가요? 자, 그 다음에 28번 갑니다. 자, 토지 은행 효과. 정부가 하니까 공공시설 용지를 확보할 수 있죠. 미리 매입해서. 개발 이익을 사회 환수할 수 있고요. 이것 때문에 들어왔어요. 개발 이익 사회적 환수 때문에 토지 은행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얘 때문에. 이게 왜냐면, TDR은 우리나라 용어예요. TDR은 미국 얘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게 이 토지은행이 랜드뱅킹이거든요. 토지를 은행이 맡기는 게 아니라 비축해 놓는 거죠. 그럼 랜드뱅킹이라는 것도 우리나라 용어야? 영어야. 우리나라 제도가 아니었어요. 근데 개발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서 들고 온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법령에 의해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해하나요? 그러면 개발이 환수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미리. 그런가요? 그 다음에 또 난개발에 질서에 있는 토지 개발을 선도하고요. 토지 매입 비용이 부담이 완화됩니까? 매입 비용이 가중되죠? 매입할 때 토지 매입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토지 공급 조절도 원활하게 된다. 정답은 4번이 틀렸다고 봐야 되죠. 그렇죠? 그럼 갑니다. 자, 넘기셔서 29번을 바로 가볼게요. 가지게 되면 토지 정책입니다. 주택 정책. 자, 요것도 기출입니다. 기출. 근데 어렵게 안 나온 게 지금 5번에 주거복지 정책에 공공임대주택 LH공사라고 들어있죠. 외부 재원의 지원이 없을까요?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항상 지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국가나 지자체 단체의 재정이나 왜 주택도시기금이라고 들어보셨죠? 옛날에 국민주택금이거든요. 그래서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외부 재원이 지원이 전혀 없다라는 것은 틀린 지문이 되겠죠. 그런가요? 지원을 받아서 건설해서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번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하죠. 그래서 소득을 재분배하는 또 효과를 갖고 올 수 있고요. 또 다른 것도 이제 정부가 임대료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공급량이 또 감소된다는 또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 임대료 보조를 또 전수적인 주거 질적 수준을 또 높여줄 수 있죠. 자, 그다음에 지금 30번도 기출인데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5번을 한번 가볼게요. 5번 찾으셨습니까? 자, 5번에 가시면은 주택 보급률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주택 보급률. 자, 주택 보급률을 그냥입니까? 100%를 넘어야 됩니까? 그래야지만 양적 문제가 해결돼요. 그렇다고 해서 정부의 정책에 개입하지 않아요? 개입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 우리가 주택 보급률이 100%를 초과했더라도 지역적 편차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효율성, 형평성이 완전히 달성되는 건 아니죠. 정부의 시장 개입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30번 같은 2번 같은 거 좀 주의 깊게 보시는데 주택시장에서는 단기는 공급이 됩니까?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죠. 시장 실패 발생해서 정부가 개입의 근거가 되겠고요. 자, 우리나라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 없어요? 있어요. 토지 투기적인 거래나 성행하거나 집값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도 있죠. 분양가 상한제 있고요. 자, 이제 오른쪽서부터가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저 밑에 보시면은 이 저자가 해설을 해놓으셨죠. 찾았습니까? 해설. 그래서 이제 해설이 저자가 잘 쓰셨는데 해설이 정확한 해설이 아니라 이걸 요약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분양가 임대료 규제라는 단어가 있나요? 누구? 자, 그럼 요거가 일단은 별표를 좀 쳐놓으시고 얘가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그래서 임대료 규제가 거의 시험 문제에 많은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요약집 가서 좀 우리 그 내용을 좀 많이 보고 올게요. 요약집 가셔서 임대료 규제가 가장 유력해요. 자, 그래서 페이지로는 페이지로는 교재 89페이지 나와 있나요? 89페이지 임대료 규제 찾으셨습니까? 여기 갈게요. 자, 임대료 규제는 최저가격제예요? 최고가격제예요? 최고가격제죠. 그렇죠? 그렇구나. 자, 분양가 하한제라 그래요? 분양가 상한제라 그래요? 상한제라고 하죠. 상한제. 그래서 이제 갑니다. 임대료 규제입니다. 얘 자체가 시험에 나와요. 아주 중요합니다. 임대료 규제. 분양가 상한제라고 하죠. 그래서 임대료 상한제라고 하죠. 자, 그러면 내용을 좀 충실히 갈게요. 얘는 출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자, 가격과 양이 있습니다. 자, 공급과 수요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균형 임대료가 결정이 되죠. 균형 임대료.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시장 임대료로 갑니다. 시장에 나와 있는 임대료가 7천만 원이라고 할게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자, 요거는 최저 가격제예요? 최고 가격제예요? 아, 최고 가격제. 그래서 최고 가격제는 최저 임금제라고 들어보셨죠? 최저는 어떻게 하는 거죠? 이걸 정해놓고 밑으로 못 내리게 하는 거죠.
이거는 정해놓고 위로 못 올리게 하는 방법이죠. 어. 그럼 최저랑 최고랑 다르다는 거죠. 임차인 저소득층을 보호하고요. 그럼 규제임대료를 높게 했을 때와 낮게 했을 때가 틀리겠죠. 그럼 우리가 높게 해서 8천만 원으로 규제를 해버려요. 그 다음에 높게 했을 때와 그 다음에 낮게 했을 때 규제임대료를 자 만약에 6천만 원으로 규제한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갑니다. 8천만 원으로 규제하게 되면은 이걸 올리는 사람은 없겠죠. 올리면 잡아가니까. 그러면 다 7천만 원인데 8천만 원이면 안 가겠죠. 그럼 다시 얘는 7천을 받아버립니다. 그럼 그냥입니까? 원래 들어옵니까? 그럼 정책상 효과가 없다는 거죠. 정책을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고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정책적 효과는 높게 했을 때, 낮게 했을 때. 물론 초과 수요가 발생하지만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들어볼게요. 단기와 장기가 같다, 다르다. 달라요. 단기 효과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보셔서 단기의 효과가 있습니다. 단기의 효과. 자, 왜냐하면 단기는 공급을 못 줄여요. 자, 그래서 가격과 양이 있으면은 제가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여러분한테. 여러분들, 임대료 규제는 가격을 올리라는 거예요? 가격을 내리라는 거예요? 그럼 공급자들이 공급을 할까요? 그럼 공급을 줄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단기에는 못 줄인단 말이죠. 그죠? 왜? 단기는 여기서 줄인다는 거는, 때려보시는 게 아니라 이 용도를 다른 용도로 전환시키는 거예요. 단기는 너무 짧고 완전 비탈적이잖아요. 그럼 가격을 내려도 못 반응을 해요. 그죠? 우리가 어때요? 용도로 전환시키질 못해버립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가 10개라면 기존 임차인이 혜택을 봐요. 그래서 기존 임차인은 그냥이다 혜택을 본다. 그래서 이 시험 문제가 완전 비탈적인 단기에는 소득재분배로서 임대인의 1천만 원이 기존 임차인 돌아가서 소득재분배 효과가 나타난다 그래요. 그럼 그냥이야 단기엔 효과가 커. 장기에서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15개에 대한 수요가 있으니까 이게 공급이라면 5개의 초과 수요는 벌어지긴 하죠. 그래서 단기에도 그냥입니까? 초과 수요입니까? 물량이 부족해서 주거 이동이 저하됩니다. 단기도 저하돼요. 근데 단기는 그나마 장기보다는 낫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장기로 가볼게요. 장기에 문제점이 생겨요. 그러면 장기에 가서는 그냥입니까? 효과가 떨어집니까? 떨어지고 문제점이 심각하죠. 왜냐하면 공급을 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줄여서. 자, 그래서 공급을 줄여서 가격과 양이 있으면은, 자, 우리가, 아까 단기는 줄였어요? 못 줄였어요? 못 줄였죠. 이렇게 해서 7,000에서 우리가 6,000으로 떨어뜨려도 못 줄여요. 그럼 10개가 공급이고요. 15개가 수요라면 5개밖에 안 줄었는데, 공급을 줄여버려요. 그럼 공급이 그냥입니까? 장기의 공급이 감소합니까? 감소해버려요. 그러면은 자 15개가 수요면 공급을 5개만 생산해버려요.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초과 수요가 10이 벌어진 거죠. 그러면 장기는 그냥입니까? 초과 수요가 더 늘어납니까? 그러면 공급이 부족해버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모든 것이요. 양을 줄이면 질이 떨어지게 돼요. 그렇죠? 우리가 양팔형이라는 과자가 이만하잖아요. 가격이 똑같아요. 그죠? 그럼 그냥요, 양이 줄어요. 한 네 명에서 먹으려는데, 뻥! 딱 하니까 요만큼밖에 안 남아. 그죠? 그냥이야, 질도 떨어져. 그러면 임대인이 도배해줄까, 안 해줄까? 보일러 설치해줄까, 안 해줄까? 안 해줘요. 그래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이 가갖고 삿대질하는 거야. 야! 너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방 빼라는 거야. 그럼 그냥이야, 다시 들어가. 도배가 정이 들어요. 그러면 기존 임대인이 그냥이야, 기존 임차인의 그냥이야 이동이 저하돼. 저하되고 질적 수준이 저하되는 거죠. 맞나요? 그 다음에 여기서 못 올리게 받으니까 피가 붙어요. 암시장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공급 물량은 5인데 사고 싶은 사람의 가격이 형성된다는 거죠. 8천 원.
그러면 암시장이 형성돼요. 자, 그럼 그냥입니까? 이중가격이 형성됩니까? 그럼 이중가격이라는 거는 요 규제가격과 암시장 가격에 프리미엄이 붙는다는 거죠. 뒷거래예요. 그러면 암표를 파는 아줌마들은 몇 표소에서 박수치면서 팝니까? 모자 쓰고 옵니까? 그래서 일로 와봐요. 제 목소리가 그냥요 음성적이에요. 그럼 장기에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문제로 갑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건 무조건 뜹니다. 그래서 임대료 규제만 쫙 풀어볼게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넘기시면은 페이지 가셔서 131페이지에 31번 있나요? 요거 기출입니다. 기출. 다 볼게요, 이거는. 적절하지 않는 거. 1번. 임대료 규제는 임대료에 대한 이중가격 맞죠? 임대료 규제는 장기적으로 공급량이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감소하고. 자, 보조정책이 있다 보겠지만은, 저소득의 효용도 증가시키고, 임대주택 양도 증가시키죠. 자, 임대료 규제는요, 민간 임대주택 시장의 장기적 공급이 어떻게 돼요? 주택이 부족해지죠? 자, 규제는 그냥요, 질적도 저하돼요. 저하되죠.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33번입니다. 자, 기출이 아니기 때문에 답만 볼게요. 자, 임대료 규제에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부의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낮을 때 잘못된 것은 주거이동이 활발합니까? 저하되죠. 3번이 틀었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십니다. 자, 오른쪽에 34번에 2번 갑니다. 이것도 기출이에요.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정부가 임대료 한도를 시장 임대료 높게라는 단어가 있나요? 높게는 변화가 있나요? 그럼 초과 수요가 발생하지 않고 임대 부동산 부족 현상이 없고 다시 균형으로 오겠죠. 이거 이해하셨죠, 그죠? 그다음 다른 것들은 뭐 우리가 앞으로 할 거니까 나중에 해드리고요. 35번에 보시면은 5번 있나요? 자, 정부가 규제하는 주택 임대료 상한이 시장 규모보다 높아야 시장 열 줍니까? 낮아야 열 줍니까? 낮아야 주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 다음에 3번 같은 거. 주택 임대차 계약 갱신의 임대료 상승률에 대한 규제는 기존 임차인의 주거 이동을 저하시키겠죠? 이번에 주택 임대료 규제는 임대주택의 질적 수준을 하락시키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4번 같은 건 제가 이따가 후술하고요. 넘겨볼게요. 어때요? 지금 거의 그냥입니까? 임대료 규제입니까? 임대료 규제에서 거의 떠요. 그죠? 보조정책은 이따가 후술한 다음에 제가 나머지 건 이제 훑어드릴 건데. 자, 그럼 37번. 36번 갑니다. 자, 4번. 자, 임대료 규제는 임대부동산의 질적을 향상시킵니까? 하락시키고 기존 세입자의 주거 이동을 촉진시킵니까? 제한되겠죠. 그런가요? 39번 갑니다. 2번. 자, 임대료 상한을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게 되면 임대주택 공급이 가인됩니까? 공급이 부족합니까? 초과 수요라고 해도 되죠? 이렇게 해서 2번이 틀었죠.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40번에다가 별표 기출입니다. 40번 기출 별표 치셨어요? 40번 들어갑니다. 40번에 들어가시면은 들어보죠. 임대주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는 자 1번 단기적이라는 단어 있나요? 박수 쳐보세요. 자 단기에는 그냥입니까? 효과가 나타납니까? 단기에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한다는 건 틀린 질문이라는 거죠. 그럼 정확하게 어떻게 고쳐주냐면 단기적으로는 임대주택 공급량이 줄어들지 않기 때문으로 고치십시오. 그러면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임대료 규제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않는다, 발휘된다. 발휘된다라고 하시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이렇게 해서 정답은 1번이 틀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정부가 임대료 상승을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장기적으로 기존 임대주택이 다른 용도로 전환하니까 공급량이 감소를 하겠죠. 그냥 저번에 우리가 봤지만 정부나 지자체가 공급하는 임대주택 유형은 건설임대 있죠. 매입임대 있고 장기 전세주택이라는 게 있죠. 여기까지 가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41번 가볼게요. 아까 장기 일반은 8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틀린 것은 이제 1번과 2번에 공공지원 민간과 장기 일반 민간은 다 8년짜리입니다. 몇 년짜리라고요? 8년. 8년짜리고 특히 이제 공공지원이라는 건 임대료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받고요. 2번은 그게 아닌 게 8년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근데 여기까지는 좀 그런데
자, 밑에 3번에 보시면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아, 10호예요. 오른쪽 1호 이상이에요. 그래서 민간임대주택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할 목적으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고 돼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런데 여기까지는 좀 나오기 좀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냥 있다고 한번 보시고요. 자, 분양가 상한제는 제가 조금 다음에 해드리고, 자, 제가 어디를 보냐면 임대료 보조를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요약집으로 갑니다. 아까 제가 임대료 규제까지 갔었죠? 그러면 넘겨보세요. 페이지로 가시면은 페이지 91페이지 가시면은 임대료 보조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좀 얘기할게요. 제가 최근 다 디스를 안 하는데 계산 문제가 있었어요. 어딨냐? 몇 번이었죠? 계산 문제 32번인가요? 이거 오타 났습니다. 이거 안 돼요. 32번에 보시면은 지금 상한을 100으로 정하잖아요. 그러면 초과공급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초과공급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고 하셔야 되거든요. 이해 갔나요? 그래서 이 저자분의 제가 어떻게 뭐 말할 수는 없지만, 이거는 초과공급이 발생했다면 무조건 틀립니다. 뭐냐면 지금 여기에 대입을 시키면 초과공급이 나타나요. 근데 여쭤볼게요. 초과공급이 나타나는 거는 계산에 대해서 넣었더니 공급이 더 많지만 가격을 높게 하면 아무런 변화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럼 초과공급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나요? 그럼 여기서 초과공급이라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아, 얘기 들으세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초과 수요가 아니면 아무런 변화가 없다가 정답인데 초과공급이라고 하신 건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이해하셨죠? 왜냐하면 임대 상한을 100으로 정했는데 가격을 높였을 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럼 가격을 낮췄을 때요, 가격을 높였을 때. 높였을 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요거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제 균형이라는 걸 한번 구해 볼게요. 가격과 양이면 공급과 수요가 있다. 균형은 P는 더하죠. P는 17P와 3P를 더하니까 CP가 되나요? 얘기해 보세요. 그 다음에 1000에서 200을 빼죠. 그럼 얼마가 되겠어요? 800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P는 얼마가 되겠어요? 80이 균형이라는 거예요. 대답 좀 해보세요. 그럼 일로 와보세요. 80이 균형인데 지금 얼마로 규제한대요? 그럼 가격 올린 거거든요. 아시겠습니까? 이 저자분이 오류입니다. 이거 진짜 오류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초과공급이 나오진 않았는데 가격을 높게 되면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가 정답이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아마, 저도 이제 우리 그 공정, 뭐, 이제 그 모의고사를 제가 또 내거든요. 저 문제를 아마 낼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타 출판사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어디 어디 다 아시잖아요. 거기 나오면 무조건 초과 수요가 아니면 아무런 변화가 없다가 정답이니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는 거는 이 저자분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게 아직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어디가 기출이냐면 90페이지로 한번 가보죠. 옛날에 풀어본 적이 있는데 90페이지 가시면은 거의 계산 문제 하나 있죠? 90페이지 계산 문제 하나 있나요? 이게 기출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이 90페이지 요약집 요약집 90페이지. 밑에 계산 문제 하나 있죠? 이게 기출이었거든요. 150을 대입시키니까 초과 수요가 발생했어요. 그 초과 수요가 발생된 300만큼의 건 맞는 거죠. 대답 좀 해보세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 규제를 대입시켜서 초과 수요가 나오면 그게 정답이고요. 공급이 많으면 아무런 변화가 없다가 답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어떻게 뭐 규정을 해서 이것도 그래서 제가 그냥 넘어가려고 하다가 이건 저자분이 책은 잘 쓰셨어요. 제가 여러분 보세요. 저는 저도 책을 써요. 그런데 남을 비판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비판한다는 거는 올바른 거가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즘은 이제 동영상을 들으시는 분들도 문제집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문제집을 보면은 초과 수요가 아니거나 아무런 변화가 없고 이건 초과공급이 나오면 답이 되지 않습니다. 왜? 초과공급 상황이 벌어지지 않으니까요.
아시겠죠? 어. 믿고 가세요. 어, 그래서 그 문제는 조금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시니 그냥 90페이지의 문제만 좀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게 또 청기누설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나왔다가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어요. 근데 굉장히 초과 수요량이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걸 제가 나중에 모의고사의 문제를 갖고 올 거예요. 그죠? 어, 그래서 그게 이제 적중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어. 이해 갔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그 90페이지 문제만 좀 풀어보세요. 이해하셨죠? 그죠? 어, 그래서 이해 가셨나요? 그 다음에 이제 임대료 보조까지만 하고 좀 마치겠습니다. 임대료 규제하니까 장기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91페이지 가시면 임대료 보조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보조로 갑니다. 그래서 아까 그 계산 문제도 제가 많이 고민을 했어요. 저도 이제 왜냐하면 책을 쓰기 때문에 남을 막 디스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내가 안 풀어줘봐요. 여러분들이 왜 안 풀었다고 제가 얘기할 거 아니야. 내 말이 틀리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거지 그냥 제가 그런 거 있어요. 이제 조금 저도 성격이 막 튀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남을 막 비판하고 막 얼굴이 빨개져요. 근데 이거는 제가 비판하는 것보다도 그 문제에 대한 걸 얘기한 거지 그분에 대한 걸 얘기한 건 아니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저도 비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의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라는 거지. 근데 옛날에 그래서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학회 논문을 항상 두 개 정도 통과시키거든요. 바쁘더라도. 근데 학회 가면요 굉장히 심합니다. 학회 막 싸워요. 막 싸워서 막 주장하고 이게 틀렸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그거는 그냥입니까? 발전을 위한 겁니까? 발전을 위한 것이지 제가 그분에 대한 어떤 모독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이해 좀 해주세요. 자, 원장님도 동영상을 들으실 거예요. 제가 그분을 막 하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같은 학원인데. 아시겠죠? 그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어, 그래서 어, 초과원금은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게 문제집에 나와 있는 보통적인 객관적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어, 갑니다. 이해가셨어요? 그래서 어저께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 이 문제 그냥 넘어갈까? 왜냐면 제가 자꾸 비판하게 되면은 제가 막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들으세요. 이렇게 임대료 보조로 갑니다. 임대료 보조. 그래서 참 재밌는, 저는 이렇게 많이 강사 중에서 많이 느낀 게 설민석이라는 강사 아시나요? 어, 그 사람이 이제 좀 괜찮은 게 그 사람과 경쟁인 사람이 한 명 또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서로 칭찬을 해주더라고요. 그죠? 저도 그런 상황이지 지금 여기에 대해서 뭐 비판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이해하셨죠? 그죠? 근데 굉장히 좋아 보여요. 그 사람들에 대한 게 그 서로 간에 싸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설민석하고 또 그게 있거든. 막 욕하는 선생이 있어요. 역사 선생 중에서. 그죠? 근데 막 이슈가 됐습니다. 그 사람이. 근데 그 사람도 일탄데 딱 보니까 서로 장려, 그러니까 서로 격려해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지 비판한 건 아니에요. 이해해주세요. 저 착한 놈입니다. 보조 정책입니다.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게. 그죠? 같은 동업자니까. 자, 따라서 임대료 보조. 보조 개입이라는 거 아시죠? 간접적 개입이에요. 무슨 개입이다? 간접적 개입. 간접적 개입. 그래서 1,000만 원만큼 보조를 해줘요. 1,000만 원만큼. 자, 그럼 얘가 명목 소득이 올라간 게 아니라 더 쓸 수 있는 실제 소득이 올라간 게 된 거죠. 실제 소득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실제 소득이 올라가니까 집을 넓히죠. 주택 소비도 넓히고 나오면 고기도 사 먹어요. 근데 고기라고 안 나오고 다른 재화라고 나와요. 자, 비주택 소비 또 넓히고 그 다음에 효용도 크게 할 수 있죠. 어, 그래서 딱대가 다 올라간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수요 측 입장에서는 임차인 보조입니다. 자, 거기 책에 보시면은 단기와 장기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그러면 단기는 공급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요만 증가하죠?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서 임대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임차인 혜택입니까? 임대인의 혜택입니까? 임대인 혜택 가는 거죠. 그런가요? 자, 요게 핵심이에요. 아까 임대료 규제는 장기 공급이 감소했죠? 근데 얘는 장기 공급이 증가합니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그럼 공급이 증가하니까 그냥입니까? 가격이 하락됩니까? 누구한테 가겠어요? 임차인한테 가겠죠. 어. 그런가요?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하세요. 장기가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은 집세 보조와 가격 현금 보조가, 소득 현금 보조가 있죠. 현찰을 주는 게 현금 보조예요. 소비자의 효용 측면에 중요한 거고,
가격 보조는 정책 목표 달성하는 거죠. 왜냐하면 현찰을 주니까 집을 넓혀요. 차를 바꿔. 그래서 바우처 제도가 나왔어요. 그 바우처가 어디에 들어간다고 보셔야 돼요. 가격 집세 보조로 들어가죠. 그래서 웬만하게 얘기가 없으면 다 가격 집세 보조를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넘기시면 주택 바우처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이따 문제를 보겠지만 우리 기출문제는 주택 바우처는 거의 옳은 지문으로 떴어요. 주택 바우처가 나오면 틀린 지문이다, 옳은 지문이다? 거의 옳은 지문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강사가 거의 저를 포함해서 모의고사에 주택 바우처를 틀리게 된 강사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우처는 긍정적으로 문제를 좀 보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실시되고 있죠? 그다음에 공급자 보조는요. 낮은 금리로 건설 자금을 지원해주면 생산비를 낮춰서 공급이 증가할 수 있죠. 가격이 떨어지니까 임차인한테 가겠죠. 자, 그럼 아까 제가 안 한 부분을 한번 해볼게요. 임대료 보조입니다. 넘겨볼게요. 자, 가셔서 넘기시면은 페이지 가시면은 아까 제가 고 여러분들이 133페이지에 35번 있었죠? 거기에 4번을 좀 넘어갔죠? 자, 그럼 얘기해 보세요, 이제. 임대료 보조는 장기적으로 공급이 어떻게 됩니까? 증가한다. 이게 키포인트가 돼요. 별표 쳐놓으세요. 별표 치셨죠? 요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됩니다. 보조 정책에. 체크하셨습니까? 그 다음 넘겨볼게요. 넘기시면은 37번입니다. 자, 틀린 거. 1번. 임대료 보조는 누구를 지원하는 정책일까요? 수요자죠. 자, 임대료 보조는 아까 다 올라간다 그랬죠? 그럼 동일한 금액을 현금으로 제공하면 저소득층의 효용도 증가합니다. 자, 임대료 보조는요. 저소득층의 주택 소비가 증가하는 이유는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그 왜 그러냐면, 자, 어떻습니까? 지금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를 다 바라볼 수가 있는 게요. 자, 임대료 보조는, 자, 그냥입니까? 요 1,000만 원만큼 실질 소득이 증가했습니까? 실질 소득이 증가했어요. 그러면 더 수요를 더 늘리는 게 소득 효과가 되고요. 맞죠? 자, 지금 얘가 1,000만 원만큼 싸게 샀죠? 네. 그러면 다른 재화가 상대적으로 비싸게 된 거죠? 네. 그럼 대체 효과도 있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무슨 효과와 무슨 효과를 다 얻을 수 있어요?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가 다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소비가 증가하니까. 그 다음에 임대료 보조를 받는 저소득층의 효용은 임대료 보조를 받지 않은 경우보다 더 높아지겠죠. 자, 시장 균형가보다 아까 낮았죠. 그러면 저소득층의 임차인의 주거 환경도 악화되겠죠. 주거질이 떨어지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38번. 자, 임대료 보조 정책에 대한 설명 틀린 거. 이것도 기출입니다. 자,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임대료 일부를 보조해 주는 것을 말하고 실질 소득이 증가하죠? 수요도 증가하죠? 공급도요? 증가합니다. 증가. 단기, 장기라는 걸 안 놔도 수요와 증가는 공급 다 증가한다고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공급은 감소한다, 증가한다? 증가하죠. 자, 5번. 저소득층의 주택 문제 해결하기에 정부의 시장 개입 정책이 중 하나겠죠? 그 다음에 39번. 틀린 건 2번이었죠? 1번 갑니다. 임대료 보조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저소득층의 실질 소득을 향상시켜주고요. 3번 또 나왔네요. 임대료 보조는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증가시킵니다. 그렇죠? 4, 5번은 다 맞는 얘기고요. 넘길게요. 136페이지 40번의 정답은 1번이었나요? 그렇죠? 그럼 다른 건 이제 정리합니다. 종합선물세부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여러분들 3번까지 말씀드렸죠? 4번 한번 묶어보세요. 4번이 중요합니다. 4번의 별표 3개. 자, 임차인 직접 보조줬죠. 자, 4번에 별표 치셨나요? 그럼 일로 와보세요. 단기는 공급이 돼요? 안 돼요? 수요가 어떻게 되죠? 증가하면. 가격은요? 얘가 나옵니다. 임대료 상승이 나와요. 찾았어요? 아니, 단기는 수요가 증가하니까 가격이 올라서 임대료 상승하잖아요. 장기는 공급이 증가하죠? 그럼 가격이 떨어지니까 임대료가 하락하잖아. 얘가 나온단 말이야. 아시겠죠? 그냥이야 바꿔나와. 그러면 단기는 왜 시장 임대료가 상승하겠어? 얘기해봐요.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안 되니까. 장기는 왜 임대료가 하락했겠어요?
공급만 증가하니까 그게 생략된 거죠. 그렇다면 저는 무조건 제 신기가 이걸 바꿔낸다는 겁니다. 단기는 시장임대료 상승, 장기는 하락. 요게 나온다는 거죠. 아시겠죠? 제 주택바우처는 지금까지 기출은 틀린 지문이 나왔나요? 안 나왔죠. 그럼 주택바우처 나오면 이건 맞는 지문이라고 한번 생각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주택바우처는 운하 실시되고 있죠. 그렇죠? 그럼 임대료 보조를 교환권으로 지급하는 제도로서 자, 우리나라의 일부 지자체의 저소득주택의 임대료를 일부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 되고 있다. 되고 있다는 거죠. 이해 갔나요? 이렇게 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선분양, 후분양이라는 거 가기 전에 분양가 규제 정책 아시죠? 자,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그냥 간단한 거니까 요약집을 가볼게요. 요약집 가시면은 자, 그렇게요. 요거 분양가 규제와 요 자유라는 다음 시간에 좀 하겠습니다.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일단 끝나겠다는 게 아니라 제가 조금, 제가 별표를 쳐서 여러분들한테 이따가 좀 체크를 해드리고요. 여기,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140페이지까지 풀어오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다음 주는 137페이지서부터 합니다. 137. 137페이지 가시면 분양가 상한제라는 곳이 있나요? 여기가 제가 다음 주서부터 할게요. 하고 그 다음에 투자 파트까지 좀 갈게요. 가서 조금 우리가 공부를 좀 해오시는 게 좋으니 175페이지까지 175페이지 가시면은 거기에 46번 있죠. 거기까지만 좀 풀어보세요. 그죠? 그래서 제가 투자 파트를 치는 시간에 좀 끊으려고 그랬더니 애매하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까지인데, 문제는 그렇게 좀 많지는 않아요. 그죠? 많지 않고. 그 마지막 시간은 앞에 정책 파트를 좀 찍어드리도록 할게요. 그죠? 현관펜을 들어보세요. 현관펜 들으셔서. 올해는 이거다. 라는 문제를 제가 한번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광펜 드셨나요? 네. 드셨습니다. 자, 그러면 찍습니다, 이제. 113페이지 가시면은 3번 문제 있나요? 113. 찾았습니까? 유력합니다. 유력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직접 개입. 간접 개입. 토지용 규제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나온다는 게 아니라 이 유형으로 뜬단 말이에요. 이게 찍어드리는 게 괜찮아요? 이거 유력합니다. 이거 유력하고 그 다음에 5번 현재 운하에 시행되고 있는 제도 아닌 거 초소 폐지됐다 아시죠? TDR도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죠. 이거 꼭 체크하시고 또 예상 문제를 제가 뽑아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시장 실패에 관련이 없는 거는 5번이 정답인가요? 이것도 문제가 하나 배정돼 있어요.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 제가 아까 이 저자문을 칭찬도 했죠. 8번 문제 아주 잘 내신 겁니다. 8번 문제. 8번 문제 잘 내셨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제가 그런 놈입니다. 아, 좋아요. 8번 문제 진짜 제가 칭찬합니다. 30일, 30일. 아시겠죠? 60일이야, 30일이야. 30일, 30일. 그래서 요거 문제 굉장히 중요하다 보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근데 중요한 거는 중개사법에 이 문제가 아니고 다른 게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그건 나중에 제가 예상 문제를 뽑아올게요. 아시겠죠? 그죠?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얘는 요 30일이라는 요 지문은 냈지만 다른 걸 냈습니다. 다른 것도 30일짜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나중에 가지고 올게요. 기대되세요? 네. 따끈따끈한 거 자, 나중에 갖고 오고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118페이지 보시면은 11번하고 12번 있나요? 네. 이 공공재라는 게 나옵니다. 공공재. 그래서 공공재는 한 문제 정도 배정되니까 꼭 보시고요. 그 다음에 외부 효과는 여러분들이 이제 가시게 되면은 120페이지와 121페이지서부터 122페이지까지 있죠. 무슨 효과죠? 외부 효과. 외부 효과는 90%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찍는 게 아니라 외부 효과 자체를 찍어버려요.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쭉 넘겨보세요.
자, 페이지 가시면은 127페이지 가시면 TDR 제도라는 게 있죠. 요거. 요것도 우리가 간혹 가다가 나와요. 요즘 TDR을 다 내지 않고 오지선다에 한 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니까 요것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26페이지. 아, 26번. 26번에 가시면은 공용개발과 한지방식 박스 있죠. 특히 환지방식을 잘 내요. 환지방식.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 토지은행 제도라는 게 있나요? 요거 꼭 체크를 하시고요. 체크되셨어요? 그 다음에 자 131페이지로 가시면은 131페이지 가시면 31번 있나요? 자 그래서 31번은 뭐냐면 임대료 규제와 보조정책을 같이 냅니다. 근데 거의 포커스는 규제의 포커스를 맞춰요.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31번에 별표 치셨습니까? 이렇게 해서 그 정도로 제가 찍어드리고 특히 40번 같은 것도 자 어때요? 제가 규제와 보조를 같이 낸다 그랬죠? 40번도 규제와 보조를 같이 낸 최근의 시험 문제거든요. 꼭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 주서부터 137페이지 42번서부터 해달라고 하세요. 그 다음에 아까 요거 175페이지까지 풀어오세요. 네. 여기까지 합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